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그만 좀 해. 네, 눈 얘긴데요. 제가 눈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눈 얘기는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의 구구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 미국의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CES 2021을 통해 전기차 전환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는데요. 이날 GM은 공격적인 투자 계획과 출시 예정인 신차에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GM은 이날 변화된 로고도 선보였습니다. 새 로고 또한 전기차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하니 노선 확실한 GM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We are ready. 현대차 티저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출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의 외부 티저 이미지를 13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아이오닉 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차종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800V의 충전 시스템도 갖춰서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규 플랫폼입니다.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도 대박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왜?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영상이었는데요. 현재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만큼 핸드폰 사양이 받쳐줘야 끊기지 않겠죠? 이 영상 속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엑시노스 2100입니다. 엑시노스 2100은 초당 26조 번의 AI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S21에도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은 이 엑시노스 2100으로 퀄컴을 뛰어넘어보고자 하는 중입니다. 요즘 삼성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한 번 더 응원할게요. 네, 오늘 구구뉴스도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은 좀 포근했네요. 그럼 신나는 퇴근길 되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